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예,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 성지에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넘치고 넘치는 은총을 받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은총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은총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고 계십니다. 또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건 또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유튜브 미사하고 이제 그럴 때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지만 참으로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는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또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첫토 기도에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은총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주님과 성모님의 그 은총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랑의 그 자비의 바다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병든 곳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예. 예,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파도에 얼마나 병들고 찌들리게 되는지요. 주님께 대한 사랑,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예, 특별히 생활의 기도로 또 매순간 봉헌해야 되고 또 샘치고와 내 탓으로 아멘으로 봉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때로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또 이웃으로부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내가 실수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오대용서로 무장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해 보지만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기가 돼서 엄마한테 다가가듯이 또 주님과 성모님께 다가가듯이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 지극하신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온전히 용해되어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의 영적 육적 병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오늘 특별히 이 미사 중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죄로 찔려 피 흘리시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또한 우리는 위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기쁘게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정말 눈물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삶의 내용을 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영혼은 주님과 성모님을 몰랐던 때부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또 5대 영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죠. 오늘 연중 제27주일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요원 마마줄리아께서 말씀하셨죠.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제 치유받은 내용 말씀하셨었는데 그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 아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그 바탕에 아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테오 2서 8절에서는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서 살리라. 그래서 특별히 나주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그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제1독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얼마나 또 두려워합니까? 나주 성모님을 전하는 것이 두렵죠.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나주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는 주님과 성모님 수많은 전대미문의 사랑의 징표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눈물과 피눈물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고 또 복합성심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실천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와 5대 영성을 전하는 길은 바로 작은 영혼의 삶인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작은 영혼이 잘 나가는 그 미용실을 급매로 처분하는 등 시어머니의 돈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또 특별히 그 시동생 셋을 대학에 보내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특별히 또 다섯째 시동생을 법관을 만들려고 식구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영혼 그 혼자서 사사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쉴 틈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굶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과 살림들을 다 도둑맞게 되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실망하거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우리 집에 가져간 곡물이나 옷들, 시어머니 오시면 드리기 위해 모아둔 돈이나 물건들을 몽땅 가져간 그 사람들이 부디 잘 먹고 잘 쓰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도둑질한 그들이 잘 되기를 염원하며 처음부터 없었던 셈치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어도 아내와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해야 될 일을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글썽이고 또 울 때도 있어요. 참으로 이 일화들을 보면서 작은 영혼이 하신 말씀, 나를 다 내어줄 때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2001년 5월 5일 2차 공지문이 났을 때 작은 영혼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2층 그 다락방에 머물고 계실 때였잖아요. 그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다락방에서 이렇게 겨울에는 그 추운 곳에서 지냈고 여름엔 또 얼마나 더운데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그 3시간을 주무셨었는데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 3시간 잠을 봉헌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3시간만 이렇게 걸린 것이 아니고 4시간 또는 5시간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영혼은 그 고통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어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봉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5일 김대건 신부님 축일부터 1년간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은 해 2001년 11월 9일 날 성혈을 내려주시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피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물들, 총 은총지표, 마스크를 비롯해서 또 모자, 여러 가지 셔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팔목에 차는 거,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거,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이 있는데 총징표인 총인데 바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모님께서 그 온몸을 다 짜내서 향유를 흘려주시듯이 작은 영혼도 그렇게 온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은총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마 줄리아께서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이제 율동부 피정 했을 때 올라오셔서 샤워실에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기적수에 기도를 하셨는데 입김을 불어 넣으시고 또 은총 가방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향유가 내리셨었어요. 그때 또 황금 향유도 이렇게 내리셨었어요. 그래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그 엄청난 거 이제 처음 저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수에 그런 징표가 있은 다음에 갈바리 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를 하셨죠. 그때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께서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셨죠. 그래서 그 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을 그런 그 수단들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넘치도록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바꿔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증표 성물도 사용하고 저 증표 성물도 사용하고 또 기적 성수도 사용해서 은총을 엄청나게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총 증표 마스크를 정말 쓰고 다녀야 되는데 아직도 일반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은총이 넘치고 넘치는 은총 마스크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물들을 잘 사용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메시지와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정말 5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힘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할 때 그것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총 증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총 증언을 했는데 참으로 그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은총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생활의 기도나 또 샘치고의 영성이나 또 네타시오 영성이나 아멘의 영성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영혼이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나아가서 이루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생활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5대 영성도 그렇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 나는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TV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유튜브 보는데 정신을 빼앗기고 또 다른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합시다. 2001년 9월 28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 더욱 단순해지거라. 그리고 더욱 작아져서 나의 품에 꼭 안기기 바란다. 이론과 논리로서만은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갈 수 없듯이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나를 따라오기 힘들단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내 딸을 따르는 것은 곧 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서 어린아이가 되어 내 딸에게 양육받아 성삼위 안에 일치하여라. 아멘. 그리고 2017년 10월 22일 성모님 사랑 메시지 말씀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너에만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대체할 수 없는 너의 유일한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받은 은총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10월 달은 제게 있어서 정말 이 나주 성모님의 이 성소, 나주에서 정말 나주 사제로서 살아가도록 불림을 받은 달이 10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2일 날 성요한 바로 2세 교황님 측일 때 제가 황금 향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나중에 또 2020년 10월 30일 그때 정말 그 확실하게 이렇게 황금 향료를 저에게 또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도 몇 번씩 이렇게 향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총 증언을 했지만은 이 수많은 징표들, 사랑의 징표, 사랑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 나조 성모님이 확실하다. 이거는 진실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정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고심혈성으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기도 5대 영성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즉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납시다. 예.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기도가 깃든 이 성물들을 이용하면서 또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앞에 또 갈바리의 예수님의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많은 은총을 받았어도 관리하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결국 안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생활의 기도로 매 순간순간 깨어 있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 우리가 잊지 말고 순간순간 잘 바치고 때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광의 자비 예수님께 갈바리 예수님의 성화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으로 10월 달은 또 묵주기도 성월이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열심히 묵주기도 받침으로 해서 정말 깨어서 우리가 매일 바치는 그 기도에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성심의 사도들이 되도록 또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를 담는 그런 사도들이 되도록 오늘 새롭게 결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